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그 정치에선 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잡음이 있고 뭐 막 시끄러워도 최소한도 관심을 끌면 관심이 지지율로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관심이 없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잡음을 하든 뭐를 하든 관심을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한번 기억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대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안 갔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근데 요새 사실 국민의힘의 뭐 정당 지지율을 떠나가지고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전당대회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전당대회 그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셨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요새 전당대회 뭐 여러 가지 뭐 이 그런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은 힘이다. 동의하십니까? 뭐 근데 아직까지 다양성의 절반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보수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공보수, 애국보수 이런 쪽으로 이제 진화해왔던 보수들이 주류였는데 제가 당대표 하면서 이제 다양한 색깔의 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도 많이 모으고 했었죠. 그중에 예전에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 주중장창 얘기해오던 개혁보수라는 분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보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예전 같으면 보수는 공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뽑으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안 뽑으면은 니네 망해 뭐 이런 식의 협박류의 지지를 많이 호소했었거든요. 보수 안 뽑으면은 안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적화통일되고 보수 안 뽑으면은 경제가 폭망하고 보수 교육감 안 뽑으면은 전교조가 득세해가지고 교육이 망하고 뭐 이런 식의 선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들을 세팅해가지고 자유주의적 보수가 태동하는 그런 시기를 좀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종의 과도기다. 이제 자유주의 쪽 리버럴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진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제가 그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로 분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지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형의 정책들이 많았던 것이고 경제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그렇죠. 국가주의이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제도 같은 것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보면은 뭐 건강보험도 이제 초기에 도입하고 거기에 산재보험 같은 것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복지 아젠다인데 이런 걸 종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추앙한다는 것은 사실 보수가 상당한 모순을 철학적으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사실 이제 활발히 논의되겠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관의 정립. 지금 전대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역할들을 좀 새로운 역할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지난주에 천하람 후보도 다녀갔는데 네. 네. 2위 싸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를 뭐 사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원 100%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당원을 모았던 사람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았던 조직을 모았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들과 그리고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 보수의 태동을 위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가입시켰던 결국에는 그 이준석을 이슈로 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인 것이지 사실 안철수 후보는 제가 뭐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한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선거가 장기화되면 빠지는 형태의 선거 패턴을 보이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데뷔한 후에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습니다. 당내든 당 밖에 뭐 아니면 공직 선거든지 간에 빠지지 않고 그때마다 패턴이 지방 선거는 안 나가지 않나요? 지방 선거도 서울시장 많이 나갔습니다. 아 그랬죠 예전에. 그러니까 항상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보다는 그렇게 좀
반대급부로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지금 그 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체 당원 한 몇 퍼센트라고 대략 본인이 평가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 27만에서 이제 한 78만까지 갔었거든요. 네, 지금 84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것도 선거인단이 더해서 당원수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그만둘 때랑 비교해서 그런데 그 한 50만 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당원 가입은 어르신들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모바일로 이렇게 핸드폰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가가지고 종이로 입당 것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40% 정도는 그 중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한 개혁 성향과 자발성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음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20만 네. 명 정도가 그러니까 책임 당원으로 네. 가입을 온라인으로 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그 지금 뭐 전당대회 얘기도 얘기입니다만 그것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는데 그 사실 그 뭐 대통령의 뭐 이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람 그런 분이 뭐 탈당설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다가 물론 네. 굉장한 논란을 일으켜서 네. 본인이 좀 거둬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신당 창당설도 들어보셨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께서는? 이런 거죠. 정치를 이제 봤을 때는 사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어떤 정치를 할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로 저명하신 분들 보면은 그 중에 정치적인 전략 전술을 주 업무로 삼고 계신 분도 있죠. 그 정책을 주 업무로 삼고 계신 분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정치 기술자들의 영역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뭐 정계 개편이라는 걸 항상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떨 땐 창당 기술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분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니면 가장 잘하는 게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 시즌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창당을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 창당을 했던 사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인데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성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열린우리당 창당해놓고 보니까 잔류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갑자기 탄핵을 걸면서 그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뜬 것이지 사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준비는 어설펐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여당을 버리고 나가가지고 창당한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걷겠다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 이제 사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창당을 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통령 말고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씀을 또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만약에 그럼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거는 그들한테 창당할 명분이 되나요? 바로 그거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겠죠. 근데 끝없이 이제 속된 말로 시비를 걸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땐 당청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당청 갈등이라는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당청 갈등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이 대통령한테 먼저 시비 걸기 힘들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등이 있었을 텐데 그때 보시면요. 처음에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이라는 거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내용적으로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증세가 돼야지 복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에 기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배신자 이러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격은 먼저 청와대에서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도장런 사태라는 게 나왔을 때 그것도 시발점 뭐였느냐. 유승민을 죽이고 공천에서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영하는 공천에 넣어라 이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당을 책임진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총선 지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 모든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시비는 보통 청와대 쪽에서 걸었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줘요. 당에다가. 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제 생각엔 예를 들어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니네가 당선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줄 거예요. 뭐냐면 그 개혁 과제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네 글자 붙여가지고 연금 개혁하자 뭐 이래요. 근데 연금 개혁이라는 게 사실 하면 욕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원안을 하나 줄 겁니다. 예를 들어 더 내고 덜 받는 걸 텐데 엄청 더 내고 엄청 덜 받는 원안 같은 걸 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당에다가 이걸 하러 갈 거예요. 근데 못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국민들한테도 훨씬 더 내고 훨씬 덜 받는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거를 못해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그러면은 민주당에 야합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우리 공격할 거고요. 그리고 안 되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에게 제가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의도의 정치권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은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단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네.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네. 그 뭐 신문에서 그런 그 이 논설을 봤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내각에서 상당수의 인사들이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총선 때가 되면은 청와대 뭐 선임 행정관급 이상들은 전부 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자기가 말은 안 해도 안내 보내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차관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결국 힘이 되는 것은 그걸 관철시킬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가거든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사실 총재로서 당을 장악하고 누굴 영입해서 서울에 내보내도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당선시킬 힘이 있었죠. 동네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도자가 인정해준 사람이면 한번 믿고 뽑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냐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수도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 내가 믿고 쓰던 뭐 청와대 용산의 무슨 뭐 비서관입니다 뽑아주십시오 했을 때 먹히겠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영남에 이제 가려는 사람들이 아마 줄을 이을 겁니다. 영남에 이제 그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난장판인 게 뭐냐면요. 보수 정당의 그런 어떤 낙하산 공천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잘 먹혔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율사 정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적도 있었고 뭐 변호사, 교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를 아주 치열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준비해왔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초선하고 나서 공천 잘려도 큰 불만이 없어요. 내가 그냥 학계에 있다가 명망가락에서 영입돼가지고 어려움 없이 그냥 정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도 쉬워요. 내가 이거 정치 안 한다고 해서 먹고 살 일이 없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의 초선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저분들은 왜 그렇게 정치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무리죠 행동하지?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이 50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린치한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게 왜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게 율사정당 아니면 교수들 정당이었을 때는요. 솔직히 아,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데 우르르 몰려가 사냐 이래가지고 이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분들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방의원 출신 아니면 구청장 출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20, 30대부터 정치하면서 착착착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 돼가지고 국회의원 초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빠진다고 했을 때 다음 자리가 없어요. 원래 교수하던 사람이 학계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율사면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 대체하겠다고 누군가 용산에 내려보냈을 때 이분들은 초강력 저항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무소속 출마까지 할 수 있겠죠. 그거 웬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거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인 저항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에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공천이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영남 상황도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면은 TK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부산 같은 지역 같은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 내리 꽂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직 의원인데 그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 이랬을 때는
표 갈라져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 당 의원이 민주당을 넘어가서 출마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려꽂는 게 되게 힘들긴 합니다. 그게 어제 다른 언론에서 그 한동훈 장관 얘기를 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 기억으로는 한 장관이 첫째 출마를 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저 춘천으로 네. 네. 저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네. 네. 그것보다는 젊은 총리를 하는 것이 낫다. 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총선 출마보다 총리가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동훈 장관의 이력을 잘 살펴보시면요. 의외로 황교안 대표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내각에서 젊은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초기에 사실 그 정권의 얼굴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로를 밟느냐인데 사실 황교안 대표는 장관 지내시다가 이제 총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권 주자의 반열에 서신 거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그 아마 이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요? 그냥 인기 안 좋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 황교안 대표의 사례를 보셔야 되는 게 황교안 대표가 총리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실 때 잘 나갔는데 그다음 너무 성급하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맡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과정이 없었으면은 그래서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 또는 공천을 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가셨으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로 부각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봐도 탄핵 이후에 정말 어려운 총선에서 본인이 지휘봉을 무리하게 맡으면서 180석을 내준 대표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다음 총선이 자기가 그러면 판을 뒤집을 정도의 자기가 묘책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은 패장의 역할을 명예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멍해를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젊고 상품 경쟁력이 있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굳이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지도력을 보였던 그런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안 되는 선거에 멍해를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에서 별로 안 좋아서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기가 높지 않다라고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강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의석이 나오는데 강북이 안 나오거든요. 예. 강북과 경기도의 그런 어떤 강남이 강남스럽지 않은 지역, 분당이 아닌 지역 이런 곳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기억이 한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 만났을 때 어디서 보자고 했냐면 건대 입구였어요. 건대 입구에서. 그래서 네. 어떤 공간에서 만났었냐면은 그 치킨집인데 생맥주. 네, 생맥주 하면서 네. 밖에 완전히 트인 네. 공간에서 유리창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제가 일부러 그 회동을 하자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연희동 출신이긴 하지만은 제가 처음 보고 윤석열 대통령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너무 강남스러워요. 강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은 강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랑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 물을 빼느냐. 그 이미지 안에 보면은 왠지 이런 탁 트인 공간에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술 먹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어느 순간 이후로는 그 강북 사람들이 하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고민도 안 해봤을 것 같고 뭐 이런 의미가 투영돼 있거든요.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그래가지고 춘천이나 아니면 전 춘천에 초등학교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청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춘천이나 청주 같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물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출마를 하고 나면은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총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강남 서초에 출마해가지고 한번 그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요. 물 빼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수도권으로 지역구로 옮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강남 출마하면 계속 강남 출마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정치한 데 있어가지고 좀 긴 텀을 놓고 보면 처음에 출마한 지역구를 잘 골라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한번 보세요. 저도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하고 이랬을 때 제가 뭐 서울 갖고 출신에 하버드 유학 갔다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강남 스타일이라 생각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2016년부터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지역구가 노원병 제 고향이다라고 선언한 뒤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까지 고민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정치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지금 보면은 그런 소구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는 노회찬 의원 옛날에 상계동에 출마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노원병에 출마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노조원이 살고 있어요. 4호선 차량기지인 창동 차량기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예전에 서울지하철공사, 지금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강북의 여러 밀집지들 보면은 뭐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환이 안 돼요.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예전 전장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장애인, 전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서울 강북 지역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은 안 좋은 시위 방식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이걸 구분시켜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반대하고 말고 대상이 아니죠. 그거는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군집이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중에 하나가 이런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지금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 노조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요. 민주노총 중에 화물연대가 이런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보면요. 노조는 다 때려잡자로 가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서울 강북 지역에 진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어쨌든 강성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자체는 어떤 노동자든지 향유해야 될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에서 지금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의 갤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 구분을 보면요.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이제 제가 질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박근혜 정부도 말기에 가면 30%에서 4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대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2, 3, 40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싫어하고 50대부터 5, 60대, 70대는 박근혜 정부를 좋아하고 이거였어요. 50년생, 그러니까 52년생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부터 뭐 58개띠랑 58년생 요 정도까지는 박근혜, 박지만, 남매를 동년배로 생각해요. 그리고 동질성을 느끼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지지층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회사에 가도 부장님부터는 박근혜를 좋아해요. 근데 그 밑으로는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향성이 생기냐면 하다못해 점심자리에서도 정치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요, 서로. 근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화이트 칼라가 다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대부터 은퇴층부터 지지층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급인데 예. 저한테 박근혜 때와 뭐가 다르냐, 당신들이 말단 직원이었을 때 지금 뭐가 다르냐 해보면은 지금은 식사 자리에서 점심 시간에도 정치 이야기라도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갤럽의 그 지지층 조사를 보면요. 직군별로 부족돼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핵심 지지층은 가정주부, 그리고 무직 은퇴자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기보다는, 그리고 종편과 유튜브로 많이 정보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밖에, 다니면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거의 담론이 통일돼 있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부장님 눈치도 안 봐요. 이제 보면 같이 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수도권에서 위험한 지점이다. 근데 이제 아마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총선과의 관계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것도 저는 제가 굳이 정치 일정을 놓고 봤을 때 꼭 여당에게 유리하게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의 백화점식으로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기소가 된 게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게 하나 들어가 있죠. 그건 이제 재판 중이죠. 네, 재판 중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FC 뭐 이렇게 있고 또 있겠죠. 자,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이런 재판들 판례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정도만 강행규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재판할 거예요. 기소해놔도 나머지 대장동이나 아니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1심까지 2년, 3년입니다. 그러면 총선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땐 그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건이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기 되게 어려운 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한번 그 풀려났던 건도 있고, 그 무죄받았던 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은 만약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사법부 쪽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법부가 법리대로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건 근데 1심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있는 재판들은 6개월이죠. 6개월인데 뭐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1심은 무조건 선거 전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총선을 앞두고 백화점씩 기소해놨는데 뒤에 건 늦어지고 그 늦추려면 늦출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앞에 거는 덜렁 무죄 나와버려요. 그럼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큰 확성기로 이거 무리한 기소였다 전부 다 이렇게 할 텐데 뒤에 게 결과가 전 뒤에 건 결과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앞에 것만 결과 나온 상태에서 총선을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기소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만약에 진짜 검찰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왜 이렇게 기소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저 대학교 때 처음에 이제 박근혜 퀴즈라고 나오신 게 2011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뽀송하신 모습으로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걸 넘어서 이제 그냥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의 최종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사람들은 항상 뭐 웬만하면 대선주자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의 끝이 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뀌게 된다. 저는 권력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것이 뭐 내각제냐 이런 거 문제 이전에 조금은 더 삼권 분립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립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걸 채택하고 있지만은 대만 같은 나라는 좀 달라요. 대만 같은 나라는 오권 분립을 하기도 해요. 우리로 따지면 입시에 해당하는 분은 분리할 수도 있고 교육과 입시에 해당하는 분은 분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검찰이나 아니면 이런 수사 권력에 대한 걸 분리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명의 대통령이 모든 걸 통할하기에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큰 역할을 만든다면은 저는 많은 것은 이제 민간으로 나눠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진 나머지 권력마저도 더 나눠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수사나 이런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 역할만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에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감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그게 보면은 지금 의회가 국정감사해가지고 뭐 짧은 기간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감사원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직권남용이나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네. 모든 정치인들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권력 분점과 이런 거 힘 빼는 걸 이야기하다가 집권하고 나면은 무슨 뭐 딴소리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단계에 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께서는 일단은 보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한 사실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당대표 TV, SBS 그 TV 토론에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그때 야, 이 진짜 여기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이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역할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많은데 그런 변화가 없는 정치는 사실 안 좋은 정치죠. 그런 역할을 많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저희가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력을 나눠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은 나눠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권력 구조가 나뉜 권력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